안녕하십니까. 아우, 예, 아. 헐시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농사장. 아이고, 농사장. 아. 반갑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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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아,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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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네. 여행 중 아니었어? 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치? 네, 휴가 중이야. 네. 아, 네. 다 났구만. 오랜만에 서울에 오니까. 네. 아, 적응이 안 되네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아, 어째 이렇게 안 온 거야? 어이, 시구나. 아이고, 리야. 아, 리야. 스리스리.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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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실 왔다가 저 밖에 계속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와야 될지 몰라.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와, 이틀 전에 완전 난리 나가지고. 그죠? 또 비 난리가 완전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 강원도는 문제 없더래요. 드레어도 엄마 따라 드레어도 드레어도 아이고 드레어 아니까요 우리는 강원제는 강원도는 문제 없었나? 이거 이런 게 맞아요. 드레어 어떡하지? 내 옆에 앉았으면 너한테 맞았다.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유가 있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렇게 앉았었잖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렇게 정선 갔었잖아 그지? 네. 아이고 근데 우리 정선에서 친해졌어요. 정선이 어떻게 친해졌냐면 집와이어 그거 타고 짚라인. 네, 짚라인 그거 타고 엄청 무서웠거든요. 막 갑자기 이빨이 아프고 막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막 쩔뚝거리고 그랬는데 엄살이 엄살이. 아 이게 뭐가 무서워요? 아니 우리 전라도 쪽은 높은 산이 없어서 안 돼야 이것이. 아 지금 벌써 흉기증이 남은 것 같아. 아, 오랜만에 이거 스피드를 줄이겠네. 아. 근데 그때 유진 씨가 두 번 탔어. 나 말 못 해야 되고. 뭘 느꼈다니까. 무성애를 내가 간다 이거. 내가 무서워하니까. 아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나도 몇 번 타봤다고. 하면서 여기도 여기지만 이 둘이 진짜 완전 형님 완전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또람 선생님 전화온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죠. 무한 여행이다. 우후. 무한 여행. 바닷가로 가야지. 네.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제 밭입니다. 밭이라고? 여행 시켜줄게 내기네. 무한히 와신데 이거 고추 따망 이거 하루 보내면 이게 여행이라 일이라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이거. 드럼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고생했는데도 그냥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아니, 역시 나의 선택은 확실했어. 나 제주도 가서 먼저 끝내줬거든. 제주도. 나도 부산이 좋았어. 유진아. 예. 유진아. 아, 저 진짜 네. 예쁘네요. 그죠. 반짝반짝 막 뭐가 막 튀는 것 같아. 강원도에는 진짜 눈이 내리고. 부산에는 바다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었어요. 제주는 어땠어요? 제주는? 제주도 완전 좋았죠. 어떤 게 좋았어요? 일단 제주도는 내가 그 전날 좀 피곤해가지고 아, 나 방송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갔는데 역시 도착 딱 하니까 제주도 딱 가니까 피로가 싹 풀리면서 아 제주도 왔다. 말 탔잖아. 말. 말 탔. 말 탔잖아. 그러니까 말을 탔죠. 표준아. 예. 네. 말 타러 가자. 드디어 말 타는 겁니까? 글쎄, 말 타자. 자, 여기 말이 있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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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눈을 감고 상상해야지. 아, 진짜 말이 가고 있다. 오늘도 진짜 재밌겠다. 그죠? 아. 오늘이 진짜 기대가 돼. 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투리 가? 사투리 가? 사투리 가?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만들어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뛰는 거 안 보이세요? 심장 뛰는 거? 기운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기대가 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어, 예, 잘한다. 아, 되겠는데요? 예, 되겠는데. 감이 좋아요. 사투리가 살아야 우리가 살해. 헐시고 절시고 사투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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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오에 무한예.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같이 떼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봐요. 서울에서 봐요. 녹음할게요. 예. 전주 비빔밥 만난 것처럼 밭도 살뚝이 실력나네. 다시 발음이 되려오십니다. 팥도 사투리 아니에요. 팥도 사투리. 처음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만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는 정이 쌓이고 또 이렇게 저희가 여행도 다녔잖아요. 오늘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이거 됐대요. 네, 그러면 해보드래요. 나 그 밥 먹었나? 오, 좋다. 대맹이 대글박 대갈통 짜박세이 다양한 빛깔의 사투리 잔치. 이상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외계어 하는 것 같고 뭐 외국말 하는 것 같고 우리 동네 말이 아니면은 막 이질감이 들었는데 아유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고요. 가까운 것 같아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팔도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 한번 들어볼게요. 요 노래 부른 부분, 요 부분 더블링 하겠습니다. 그 역시 본인들의 사투리죠. 조금씩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아, 잘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예. 멘트하는 부분은 가이드를 그렇지. 듣고 할게요. 그렇지. 노래는 안 듣고. 응. 반갑습니다. 아따 겁나게 반갑소이. 반갑소야. 아이고 잘도 반갑수다. 얼싸 좋아 사투리가 살아야. 서로의 그 맛깔이 어우러지면서 그 하모니가 기가 막히게 네, 사투리 송에 딱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전국의 사투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 부르기도 쉬워. 재밌게 만들어지는 하영들 들어주세요. 네, 겁나게 허벌나게 아껴주시고 겁나게 허벌나게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이소. 예. 반갑습니다. 아따 겁나게 반갑소이. 반갑소야. 아이고 잘도 반갑수다.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팔도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 얼싸 좋아 사투리가 살아야